병원을 찾은 휘재 씨. 나나요? 이렇게 컸습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잘 됐어요. 좀 안 몸이 안 좋아. 없고 없고 골치 아파 많이 다니는구나. 서은아, 서준아, 여기 선생님이 너네 처음 태어나서 2주일 동안 봐주셨던 원장. 이렇게 잘 키웠어요? 엄마 고생했네. 그렇죠. 지금 얼마나 됐죠? 7개월 반이요. 그렇게 많이 됐어요? 네, 벌써 시간이 참 빠르죠. 자, 왔어 왔어. 엄마 쌤, 서준이. 너무 걱정. 몰라 보시겠죠? 너무 잘하시대. 저는 사실 매번 소아과 갈 때마다 그 산후조리원을 올라가고 싶었어요. 잘 크고 있다, 이렇게 예쁘다, 이런 거. 근데 오늘 확실히 보여드려서 기뻤습니다. 엄마랑 너네랑 여기 이 방에 있었단다. 이 방에 있었어. 2주일 동안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죠? 여기 있어요. 좋았는데 하루. 아, 진짜 좋아. 아까 당하지. 어이구. 근데 옛날에. 옛날에 컸어요. 선생님, 엄마랑 아빠랑 하루 한 시간만 보고 잤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 성원아, 좋지? 엄마 아빠 누워있던 데거든. 좋아하는 거 어떡하면 좋아한다. 너 여기 있어. 아빠 갈래. 여기서 계속 살다가 여기서 애기 또 낳고 그래. 나와. 아빠는요, 상남자 포스보다는 딸바보 포스로. 사람들 태어나서 너무 저한테도 너무 고맙고 진짜 100점 그런 것 같습니다. 최고의 뮤지션보다는 물고기보다 서열이 앞서고픈 아빠로. 하루는 나에게 구원이에요. 개성파 배우의 삶보다는 아이와 함께하는 삶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힘들고 상상한 것보다 훨씬 기쁘다. 최고의 MC보다는 쌍둥이 아빠로 불리는 게 더 행복한. 다시 태어나건 뭐 또 다시 태어나건 서은이, 서준이 아빠로 태어날 겁니다. 아, 그건 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 아빠는 이런 사람입니다. 다음 이야기. 시크하게만 했던 하루가 달라졌어요. 동생 앞에선 한없이 자상한 누나로 변하는 하루의 재발견. 하코네로 온천 여행을 떠난 추블리 부녀. 아빠의 기대와는 달리 변비로 고생한 사랑이와 여전히 장염으로 고생하는 쌍둥이네. 아이가 아플수록 초보 아빠들의 서투른 실수는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편 패션 테러리스트인 아빠와 쇼핑에 나선 준우와 준서. 과연 장시 3부자는 만족스러운 쇼핑을 할 수 있을까요? 까꿍. 아직 부족하고 서툴지만 정답이 없는 육아에서 아빠들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4명의 슈퍼맨들. 다음 이 시간 슈퍼맨이 돌아왔다 5화. 서툴러도 괜찮아 가 방송됩니다.